11살 드라마 서동요로 연예계에 데뷔한 설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요의 아역 코나 공주 역을 맡은 최진리입니다. 아역임에도 당찬 연기와 사랑스러운 미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 널 평생 서동으로 불러줄게. 그러니까 남 괴롭히는 것 같은 꿈은 버려. 이후 본격적인 가수 준비에 나서게 됐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최설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년간의 고된 연습생 시절을 거쳐야만 했고 그룹 FX의 데뷔만을 바라보며 연습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그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툭하면 울었던 거죠. 제가 원래 눈물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잘 안 울어요. 그렇게 설리는 15살이란 어린 나이에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팀의 사랑스러운 막내이자 러블리한 비주얼로 인지도를 쌓아갔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인기가요의 새로운 MC FX 설리입니다.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해적이다. 노비도 마찬가지예요. 8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적에선 걸그룹의 이미지를 지운 연기 변신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살려둔 게 아닌데 전 예전처럼 태준이가 다시 뛰는 걸 꼭 보고 싶어요. 전 다시 여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 설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설리 되겠습니다. 팬분들 감사드려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연기로도 가수로도 인기의 최정상에 있던 시기, 그녀는 돌연 FX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연애 활동을 잠시 중단.